이런 경기 상황 속 늘어난 게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가격도 상승세가 이어졌는데 지방은 또 사정이 크게 달랐습니다. 부동산 시장 짚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네, 서울 아파트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는 5,18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5,000건을 넘어선 건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올랐던 지난 2021년 8월 5,000건 이후 2년 9개월 만의 일입니다. 또 지난해 5월 거래량 3,700여 건에 비해선 약 40% 늘어난 규모입니다. 한편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는 가구당 약 13만 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2022년 5월 13억 8천만 원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구 평균 아파트 값이 25억 8천여만 원으로 역대 최고가 26억 5천만 원에 97%에 달했고 용산구도 평균 18억 7천여만 원으로 역대 최고가 19억 1,500만 원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방은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면서요? 네, 주택 거래량을 먼저 살펴보면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약 2만 9,800여 건으로 이 4월 달 3만 1,000여 건에 비해서 4% 감소했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달과 마찬가지로 7만 2,100여 가구로 집계됐는데요. 이 중 수도권이 1만 4,000여 가구, 지방 미분양이 5만 7,000여 가구로 전달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다만 악성 미분양, 즉 다 짓고 나서도 분양되지 못한 주택은 지난달 1만 3,230 가구로 전달보다 2% 늘며 10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악성 미분양이 가장 많은 곳은 경남 1,800여 가구, 이어 대구가 1,500 가구, 전남 1,300여 가구 순이었습니다. SBS 비즈 황인표입니다.